로또 새우 없어졌어요. 나 좀 은근히 좀 기대하고 왔는데. 이게요. 진짜 편한 신발인데 이게 여기 나왔어? 이게 원래 진짜 비싼 신발이거든요? 오늘 인천 청라가 오픈하고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오픈 첫날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오늘은 줄을 서지 않고 한가해 보이지만 역시 안에 들어와 보니 복잡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 청라 커스커가 오픈하고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보지 못한 청라에만 있는 새로운 상품들과 이틀 뒤 달라진 청라의 커스커를 보여드립니다. 너 야매주부 알아? 청라 입구에 우리를 반겼던 토이스토리의 악당 라쏘가 있었죠? 가격도 알려드렸습니다. 작아 보이는 얘네가 99,000원, 엄청 큰 이 녀석이 529,000원입니다. 하지만 작다는 이 녀석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오해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작은 녀석이 이 정도고요. 50만원이 넘는 이 녀석은 이만합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울 것 같죠? 그리고 라쏘의 몸속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 안에 블랭킷이 들었어요. 그림에서 보듯이 엉덩이 밑에는 담요가 감춰져 있습니다. 요 안에 담요가 들어있대요. 미안해. 좀 여기 이상한 데 있다, 야. 지 이걸 왜 엉덩이 밑에다가 넣어놨을까요? 60주년 한정판. 우리 추억의 삼립 크림빵. 크림 대빵이란 이름으로 분명 그날 봤는데 없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이 빵을 굳이 한정판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생일날 여기에 촛불 꽂고 옛 추억을 곱씹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너 야매주부 알아? 이게요. 진짜 편한 신발인데 이게 나왔어? 어트리 운동화 아시는 분은 아시죠? 아메리칸 슈즈라는 슬로건으로 미국 국기와 H자 모양의 로고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는 회사입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와 다르게 테니스와 스타일을 고수하는 미국 명품 운동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싸요. 이거 18만원 막 이렇게도 막 가고 있었어. 가격이 너무 싸게 나와서 이것이 커스커가 아니면 이건 짝퉁이다 라고 의심할 판입니다. 이거 지금 청라에 있다면 무조건 구매하셔야 합니다. 여성 여러분, 눈요기 하나 하고 가시죠. 구찌, 까르띠에, 에르메스, 명품 주얼리가 주렁주렁 걸려있습니다. 가격도 이 정도는 아주 괜찮습니다. 혼수용 주얼리로 가장 인기가 있다는 까르띠에, 이곳에서 풀세트로 장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녁 창거리 사러 왔다가 2-3천만원짜리 주얼리나 시계 한두 개는 사갈 능력은 되잖아요? 어? 이건 5천만원이 넘네. 요 시계는 다음번에 사러 와야 되겠다. 이거를 사야 되겠네? 우와. 근데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어요. 청라 커스커가 오픈하던 날 살아있는 생명체 독도새우가 있었는데요. 이틀 뒤 사라졌습니다. 독도새우 없어졌어요. 나 좀 은근히 좀 기대하고 왔는데. 살아있지도 죽어있지도 않고 그냥 없어졌습니다. 갈치 중에 갈치, 대왕갈치랍니다. 분명히 이틀 전에 대왕갈치가 많이 있었거든요. 없습니다. 갈치 코너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픈런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야매주부. 커스커에 못 보던 스리라차 소스가 나와 있습니다. 스리라차 공부 잠깐 하고 갈까요? 스리라차는 어느 나라 소스일까요? 1번 베트남, 2번 태국, 3번 중국, 4번 미국. 태국과 미국입니다. 최초의 스리라차는 태국에서 개발이 되었고요. 스리라차를 유명하게 만든 국가는 미국입니다. 이분이 만들었는데요. 막상 이분은 태국인이 아니고 베트남계 미국인입니다. 어찌됐든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스리라차는 이 두 회사 제품이 오리지널이고요. 코스트코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이 제품, 날아다니는 거위, 플라잉 고스라고 하는데 코스트코가 이 제품을 수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태국 전통 소스를 만들어내는 회사이고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수출하는 글로벌 회사로
미국 스타일에 가까운 스리라차 맛을 내는 소스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청라 커스커에서는 730ml 두 개를 14,79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풋바디 드라이입니다. 샤워를 하고 밑에서 위로 바디에 바람을 일으켜 뽀송뽀송 말려주는 바디 드라이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광고 많이 뜨더라고요. 이걸 이겨먹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건 욕실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욕실 천정에 이걸 설치하면 뜨겁고 강력한 바람이 내려와서 짧은 시간에 몸에 있는 습기를 날려버리는 풋바디보다 진화된 스마트 드라이입니다. 겨울엔 샤워실을 미리 뜨겁게 덮여놓고 들어갈 수 있고요. 거꾸로 습기를 순간적으로 빨아들여 샤워실을 쾌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참, 커스트코에 가면 돈 쓸 일만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은 풋바디보다 좀 더 비싸지만 활용도에서는 천정용 드라이가 더 마음에 땡깁니다.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은 풋바디, 자가주택일 때에는 욕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비고가 만두 참 잘 만들죠? 대한민국 만두 시장 점유율 1등입니다. 무려 45%를 점유하고 있다는데요. 이번에 또 새로운 만두가 나왔습니다. 통새우 만두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맛있습니다. 그냥 믿고 사드셔도 괜찮습니다. 만두가 뭐 매일 먹는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맛인가 사드셔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맛입니다. 우리 집 개념스키는 먹고 싶어서 고개가 끄덕여지네. 이게 또 뭔지 아시는 분, 커스트코에 자주 가시면서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건 어느 커스트코에서나 공짜입니다. 냉동팩인데요. 혹시 거리가 먼데 생선이나 고기를 구매했다면 이곳에서 얼음팩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주로 생선 코너 옆에 있고요. 그런데 아쉬운 건 무한정 공급해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날 준비한 얼음팩이 소진되면 더 이상 공급해주지 않습니다. 응? 이거 아빠가 좋아하는 거. 우리 인천공항 가면 항상 이제 커피랑 먹는. 제가 좋아하는 빵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퀸 아망이에요. 퀸 아망이라는 빵인데요. 제가 크루아상을 좋아하는데 이 빵도 크루아상 형식의 빵이지만 좀 답니다.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퇴퇴퇴 하시겠지만 초딩 입맛을 자랑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빵은 카페에서 한 개에 5,000원이 넘는 빵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 보세요. 얼마나 쌉니까? 9개에 19,990원. 이 줄은 무슨 줄일까요? 따라가 볼까요? 커스트코 정기구이 치킨. 언제나 대한민국 치킨 사랑 대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꼭 먹어야 하는 생선 민어 매운탕을 추천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커스트코나 트레이더스에서 민어 매운탕이 보이면 무조건 사오셔야 합니다. 민어는 7-8월이 가장 많이 잡히기도 하고 가장 맛있을 때이거든요. 보이면 무조건 사드셔야 합니다.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저의 지인이 무지막지한 놈을 하나 보내오셔서 사실 저는 개미마저도 피해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게 칼잡이가 되어 살생을 하는 죄를 저지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날부터 꿈에 자꾸 민어 얼굴이 보여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어를 먹고 싶어서 보이는 얼굴일까요? 그날의 살생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걸까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뭐 별로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셔도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물러갑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No, 야매 주부 알아? 안 보면 쇼핑 망한다.